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은 샘병원. 이곳의 대표 원장인 박상은 장로는 기독병원의 가치를 고민하고 실천해온 기독의료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박 원장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 밑에서 수련을 받으며 생명사랑과 의료선교의 소명을 품어왔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어루만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치유 사역이 대한민국을 넘어 아프리카와 저 북녘 땅까지 임하길 소망하며 활동하는 박상은 원장을 만나본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요, 마음과 영혼에 이르기까지의 전 영역에서 온전한 회복을 추구하는 한 기독병원이 있습니다. 샘병원 박상은 대표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샘병원이 올해 50주년이 됐죠? 네, 네. 벌써 그렇게 됐네요. 50주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50주년을 성경에서 희년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희가 희년의 해로 정해서 올해만큼은 그동안 수고한 우리 직원들도 예. 좀 쉼을 누리고 또 뭔가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또 새롭게 계획하는 그런 해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안양 지역에서 저희가 50년 전만 해도 안양시가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냉천동이라는 이제 이름도 차가운 물이 솟아나는 동네였어요. 예. 거기 이제 조그만 의원으로 시작된 병원이 이렇게 50년이 되면서 이제 안양샘병원, 또 샘여성병원, 한방병원, 또 군포지샘병원까지 이렇게 많이 커지게 됐습니다. 그럼 각 병원의 원장님들이 계신데 네. 원장님은 그 병원을 총괄하는 대표 네네. 원장님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기독병원이라고 제가 앞서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네. 처음에 그 50년 전에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일반 병원이었죠. 네. 근데 어떻게 해서 기독병원으로 변모가 된 건가요? 지역병원으로 그동안 한 30여 년을 지내오다가 예. 우리 설립자 네 분께서 또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그 아드님이신 이대희 선생님 이제 혈액종양내과신데 또 아버님, 어머님으로부터 또 이제 병원을 이어받으면서 예.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병원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기독병원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 또 저에게 밤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좀 기독병원, 선교병원을 만들면 좋겠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고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고 실은 저는 뭐 잘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지내고 계셨는데요, 네, 원장님? 제가 이제 부산의 고신의대 교수를 하다가 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누가 왜 일을 도우면서 네. 이제 성남중앙병원이라고 그 이제 제가 진료 부장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네. 기도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병원을 하나 만들면 정말 인생에 너무 보람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17년 전이죠. 이제 함께 이 병원에 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기독병원이 어떤 병원이어야 되는지 고민해 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꾀하게 됐는데요. 이게 뭐가 만족이 되면 기독병원일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교회나 교단이 병원을 구입하면은 기독병원이 되는 건가? 아니면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 해드리고 또 단기 선교팀 보내고 아니면 뭐 직원들을 뭐 세례교인으로 뽑고 그러면 기독병원이 되는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말 기독병원은 그 병원에서 행하는 의료가 네. 이제 기독교적인 의료를 행하는 병원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네. 네, 기독교적인 의료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의료. 그래서 이제 육체만 치료하는 병만 치료하는 병원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또 영혼과 관계까지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인치유를 좀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인치유를 하는 그런 병원을 만들자 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독병원이 뭘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전인치유 사역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 전인치유라는 게 뭐 아까 언뜻 말씀하시긴 했지만 좀 약간 난해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 보통 일반 우리 뭐 입원실, 중환자실 이런 건 알잖아요. 예. 근데 뭔가 육체 질병만 치료하는 병동이 아니고 마음도 좀 터치하고 그리고 영혼과 또 이렇게 어떤 관계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동을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2007년도에 전인치유 병동을 처음 만들었는데 마침 그때 그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 때 이제 살아서 돌아오신 21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그첫 전인치유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랬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뭐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신앙에 따라서 또 말씀도 읽어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전인치유에 한번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잘 운영을 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간 이후에 이집트 버스 폭탄 테러 사고가 나서 또 4명이 돌아가시고 이제 3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25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오셨길래 저희가 또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어떤 육체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과 영혼을 터치를 하는 그런 치료인데 얼마 전에는 이제 세월호 유가족들도 저희 병원에 입원을 했었거든요. 제가 주치의를 했던 제 환자는 남편이 세월호의 주방장이셨어요. 근데 아마 그 단원고 학생들이 그 돈가스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뭐 200명분의 그 돈가스를 큰 가마솥에 이렇게 튀기면서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다가 배가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상 입으셨군요. 뜨거운 기름으로 다 중화상을 어떻게? 입고서 뭐 안간힘을 써서 복도까지 겨우 기어 나갔는데 거기서 기절을 한 상태에서 그때 선전과 선원이 도망가면서 이제 그냥 발로 툭툭 차고 도망간 상황에서 다시 파도에 휩쓸려서 이제 주방에 처박혔다가 끝에서 세 번째 발견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들 아들 하나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진도 평북항에 내려가서 들어오는 시신마다 이제 거죽더미 이렇게 들쉬어 보면서 행여 아버지인가 싶어서 거의 뭐 109 이상의 그 시신을 확인을 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좀 터치해 주는 그런 이제 병동,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봐서 또는 뭐 종합 검사에도 나오지 않는 우리 마음의 내면의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또는 어떤 죄의 문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터치하고 좀 치유해 주는 그런 병원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바람이죠. 그럼 한 10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전인 치유 병동을 세우신 지. 그럼 많은 효과들이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들이. 그 전인치유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또 다른 병동에도 그걸 이제 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병동, 저희 병원이 이제 지금 이제 18년째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인적인 접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이제 일반 환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좀 이제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암 환우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암 환우들에게는 특별히 더그 전인적인 접근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 육체에 병이 들었다고 해서 육체만 치료를 해서는 그게 싹 나았다라고 볼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희가 이제 숲으로 가요. 환자분들을 모시고. 그러면 그 숲속에서 또 이제 그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그 안에서 음악도 들으면서 또 같이 노래도 하면서 또 웃음 치료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꽃꽂이도 하시고 이러면서 전인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감을 다 활용해서 네. 치유하는 그런 치유 맞습니다.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 원장님 개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의료인의 길을 걷게 되셨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워낙 이제 개척교회 주로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면은 또 다른 개척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태어났던 곳도 병원이 아니고 이제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태어났어요. 그때가 대구 동신교회
이제 아버님이 개척교회에 부임을 하셨을 때였는데 이제 사택이 없어가지고요. 예배당 단층 예배당이었는데 거기 커튼을 치고 그 마룻바닥에서 저희 아홉 식구가 살았었어요. 아니 집이 따로 없으시고요? 사택이 없어서 그래서 네. 새벽 기도하러 성도들이 오시면은 이제 커튼 제치고 잠자는 저희를 깨우면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드리다가 성도들이 가고 나면 커튼 치고 조금 더 잠을 자고 이제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제가 그 마룻바닥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엄마 배가 안 꺼져서 네. 애가 태어났는데 왜 배가 안 꺼지냐 그랬더니 5분 뒤에 제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죠. 네. 이제 쌍둥이 동생은 지금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장신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적인 집안의 영향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떤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게 된 것은 저희 어머님이 심장병을 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등에 이렇게 엎혀 있으면 그 등 뒤에서도 이렇게 색색거리는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숨차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겠다. 이제 어머님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제가 어머님을 도와드리는 의사로서는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도 뭐 다른 환우분들을 어머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게 참 그래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환자들을 봐주시면 뭐 늘 그러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이제 가끔 어머니 생각을 해요. 네. 네네. 근데 아까 저기 동생 쌍둥이 동생분이 네.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 네네네이시고 예, 네. 맞습니다. 네, 다른 형제분들도 목회자분들이 많다고 예, 저희 알고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형제가 여섯인데요. 세 명이 목사가 되고 두 명은 의사가 되고 한 명은 비즈니스를 하시고 네. 좀 돈 버는 사람이 많으면 좋은데 아마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것이 영혼을 살리는 목사 셋에 육체를 살리는 의사 둘에 돈 버는 사람 하나 이게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이 원하셨던 그런 황금 배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7남매 아니셨나요? 저희 누님 계시죠. 누님은 이제 피아노 전공하셨는데 장충교회 지금도 새벽기도 반주를 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남자 형제분 여섯 분 네. 중에 세 네네. 분은 목회자, 목사. 두 네. 분은 의료인, 한 분은 네. 사업가, 네. 그다음에 누님은 누님. 피아니스트. 네. 아, 근데 지금 가족 구성원을 들어보니까요, 그 팀으로 전인 치유 사역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버님이 워낙 이제 전도하시는 걸 좋아하셨는데 네. 저희 자녀들에게 이제 유언으로. 아버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부인 줄 아셨대요. 근데 이제 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삶을 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버님 호를 따서 이제 영파, 이제 영적인 파도. 그래서 영파 선교회를 만들어서 구정 때만 되면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을 지금 17년째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야, 이제 선교사님들도 예. 파송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정이 하나의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네. 그런 좀 확산 그런 가정들이 저희 가정만이 아니라 여러 가정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영파 선교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참 아름답기도 하고 좀 부럽다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드는데요. 처음부터 나는 선교하는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조금 이제 나름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한 3년 동안. 아, 왜 방황하셨어요? 뭔가 늘 그 이렇게 교회하고 집하고 이렇게 학교하고만 다니는 그런 어떤 아, 생활로부터 예. 뭔가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그러셨어요? 좀 그런 어떤 그 유혹이 생겨 나서요. 그래서 조금 이제 봉사 서클이지만 조금 또 놀기도 하는 그런 서클에 들어가서 한 3년을 좀 뭐 술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춤도 추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춤을요? 네, 그 서클은 이렇게 여름에 봉사 갈 때 막 그 나이트클럽 조명 장치를 막 트럭에 싣고 가서 이렇게 밤새 교실을 이렇게 클럽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술 마시면서 춤추는 서클이더라고요. 재밌는 서클이네요. 네, 그 서클을 제가 3년 동안 다니면서 회장도 하고
그때 뭐 그 저의 별명이 뭐 브루스박이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상상이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뭐 어떨 때는 주일날 새벽에 예. 좀 이렇게 술도 마시고 이러고 교회도 못 아버지 가시고. 몰래 집에 들어왔다가 그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이제 그런 좀 이중적인 생활을 한 시기들이 있었죠. 그러셨군요. 그러다가 저에게 또 이제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아. 정말 한 1년 가까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서 있는 자리 주위에 이렇게 비늘이 덮일 정도로 이렇게 두꺼운 그런 각질 같은 게 생기는 그런 피부병이었어요. 아, 의대생이었는데도 내가 왜 아픈지도 잘 모르실 그렇죠. 정도로요? 저희 형님 그때 서울의대에서 레지던트셨고 저희 모교병원에서도 고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녔었는데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죽나 보다 그랬었죠. 근데 그 교회 대학부 수련회를 갔다가 예, 예. 아침에 하여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 베드로가 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낙담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예.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두 배 가득한 그 고기를 잡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제 생각은 예수님이 잡아준 그 좋은 고기들 팔아가지고 11조 예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뭐 베드로 횟집을 만들든지 해서 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아주 그냥 뭐 멋지게 부자로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의과대학 들어가고 의사가 되는 게 나는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동안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십자가상의 주님께 정말 엎드려서 정말 하루 종일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문득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나 보니까 저의 그 피부병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저는 네. 지금도 예. 분명히 질병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의미를 깨닫고 나면은 더 이상 그 병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 병이 다시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게 된 모임이 이제 누가회라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대생들, 기독의사들 모임이 시작이 돼서 예. 지금 한 35년 이렇게 한 100여 명의 가정이 선교사로도 나가고 거의 한 4-5천 명의 이제 기독의사들이 누가회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결하게 하셔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원장님을 이끄셨네요. 네, 네. 네 참 뒤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들이죠. 예. 그럼 원장님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에 장기려 박사님, 네.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을 또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남들은 다 이제 모교병원에 이제 남아서 수련을 받는데 저는 뭔가 좀 정말 닮고 싶은 분이 있는 병원에서 좀 어떤 권위적인 그런 트레이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장기려 박사님 계신 그 당시 부산이 아주 작은 병원이었어요. 부산 보금병원이라고 그 병원을 찾아가서 그 장기려 박사님 가까이에서 이제 수련을 받게 됐습니다. 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의 하나였다 생각을 하고요. 장기려 박사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저는 이제 그게 저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그걸 우리 이제 샘병원의 핵심 가치로도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예. 저는 그걸 전생의 비전이라고 불러요. 전인 치유, 생명 사랑, 의료 선교. 그 이제 장기려 박사님이 하셨던 그 세 가지 그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의 것으로 이제 저는 삼고 네네. 그때부터 요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 아. 그래서 이제 전인 치유는 우리 샘병원을 통해서 지금 이제 참 이렇게 해보고 있고요. 생명 사랑은 이제 생명 윤리를 통해서
좀 어떻든 이렇게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고, 이제 의료 선교는 뭐 이제 북한이나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특히 그 의료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미래재단 만드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130년 그쵸, 전에 130년 오셨던. 전에 이 조선 땅이 마치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훨씬 더 열악했었을 텐데, 근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뭐 이런 데서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선교사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야, 이제 빚을 갚을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제한되겠지만 어떻게든 아프리카 일을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아프리카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고, 또 젊은 아프리카의 아이들, 이제 그들이 아프리카의 미래가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예. 그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의료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을 달려온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매년 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는 심장 치료를 할수 있는 심장센터 개원이 진행 중이고, 우간다에서는 내과 전문병원을 열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도 의료 교육 요청이 들어와 올해부터 현지 의사들을 대상으로 병리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의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이 자국민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의료 선교사가 이 땅을 떠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이어지는 것,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고기를 직접 잡는 법뿐만이 그러니까 고기를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잡는 방법도 같이 알려주시는 거네요. 의과대학을 네, 설립하셨으면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자립할 수 이제 있게. 이렇게 일반적인 의료 선교보다는 저희는 이제 의료 교육 선교.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하자. 그래서 왜그 슈바이처 박사님이 일했던 그 클리닉은 지금 가보면 그 가봉에 그냥 황무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왔던 알렌, 에비슨 이런 선교사님들이 그냥 진료만 한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이제 의사로 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다 떠나가고 나도 이렇게 세브란스 병원이 참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저희도 의료 교육 선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의료 교육 선교,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의료 분야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거 정말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하잖아요. 아까 그 생명윤리 쪽에서도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근데 그 생명윤리라는 그 단어가요, 뭐 줄기세포나 뭐 안락사나 뭐 여러 가지 막연히는 알겠는데, 무엇이 생명윤리일까? 그쵸.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그것이 생명윤리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작년에 생명 존중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처음 발표를 한 건데, 정말 우리가 뭐 가장 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유치원 때다 배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실제 삶 속에서는 생명보다는 어떤 권력과 쾌락과 나의 어떤 이익과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도 알고 보면은 평형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조금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집어넣고 말이죠. 또왜 가습기 그 살균제 그 사고들 보면은 그거 저 훨씬 더이 연구할 때 임상 시험하기 전에 그걸 테스트해가지고 그 문제가 많은 약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모든 그 과정들이 너무 우리가 이 물질 어떤 황금 만능주의에 이 생명은 오히려 더 이렇게 경시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야, 이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선언문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말하자면 생명윤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될 나의 생명,
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는 거, 저는 그게 생명 윤리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의료인이시니까요. 의학 과학 발전과 이 생명 윤리 사이에서는 좀 약간 서로가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 이렇게 대치되는 사이에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물론 이제 의학이 어떻게 봐야 발전하고 될까요? 예, 뭐 요즘 특히 인공지능도 나오고 뭐 로봇이 나오고 뭐 4차 산업혁명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까지 우리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디지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유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때 마치 그핵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나가면 정말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인데 그것을 막 자의적으로 오용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착할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필요하면 법을 만들고 그래서 올바른 그 생명 윤리의 틀 안에서 이 생명 과학이 발전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저는 과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국가생명윤리위원장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내걸었던 어떤 슬로건이라 그럴까요? 생명과학과 생명윤리의 아름다운 동행이란 아름다운 말을 동행. 썼거든요. 아. 그래서 두 개가 어쩌면은 서로 막그 싸우는 어떤 대치되는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고 생명윤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과학이 더 발전할 수 있고 생명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또 생명윤리가 또더 돋보이게 되면서 저는 두 개가 이렇게 그 수레바퀴의 양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이게 이제 한쪽으로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더 이렇게 잘 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생명윤리와 생명과학의 두 축이 네. 같이 굴러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게 아름다운 동행이. 아름다운 네. 동행. 네. 근데 그 사이에서는 늘 갈등이 존재할 것 같아요. 갈등이 네. 있죠. 네.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뭐 한번 여쭤보자면 뭐 난치병 환자들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서 난치병을 치유받고 싶은데 또 규제도 많이 있고 또 생명윤리적인 면에서 또 억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이제 다양한 지금 방법들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줄기세포 중에서도 이제 성체 줄기세포나 아니면 요즘 이제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그 배아를 죽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줄기세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난치병은 치료하되 또 생명의 존엄성은 지켜내는 이제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지금도 논란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우면서 동시에 그에 맞춰서 한 발짝 한 그렇죠. 발짝씩 의학과학은 또 발전해 발전해야죠. 나가고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 일하시는 곳이 병원이잖아요. 병원은 생과 사가 공존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죽음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랄까? 또 많이 생각도 하시게 될것 같고요. 그렇죠. 제 환자 중에 그제 가운을 잡아당기면서 석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석 달 석달일까요? 더 살면 뭐 하시게요? 무슨 뭐 롯데 빌딩을 짓겠어요? 무슨 뭐 무슨 박사학위 논문을 쓰겠어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석 달만 더살 수만 있다면 자기 가족들하고 일상의 삶을 더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퇴근하면은 아내는 주방에서 달그닥 끓이면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아이들과 왜 마룻바닥에서 뒹굴던 그 일상의 삶이 너무 그리운 거죠. 그전에는 그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지를 몰랐었던 그렇죠. 거군요. 그냥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뭐라 그럴까, 중요한 것이 뭘까?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남을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책을 보니까요, 영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사람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의 없어져 버릴 건강과 재물과 또는,
열정과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갑자기 또 생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뒤를 돌아보실 때요. 나를 왜 의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특히 이제 그 혈액 투석하시는 환우들, 예. 소변을 보지를 못해서 일주일에 이제 세 차례 와서 하루에 네 시간씩 피를 이제 걸르는 그런 힘들겠어요. 환우들을 보면서 네. 참 저분들의 그 나쁜 혈액이 참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참 깨끗한 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래서 저는 이 인공신장실을 이제 보혈의 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예. 그런 환자들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곁에서 섬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의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닌가 참 그냥 곁에 있어 준다는 거 네. 그것이 가장 그 보람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 원장님과 같이 있을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네.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네, 해드리는 것은 없지만 곁에 있어 준다는 거. 예. 그게 참 크죠. 네. 네. 원장님 앞으로 계획도 있으실 것 같고요. 요즘 어떤 기도 드리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요즘 뭐 특히 북한의 미사일 뭐 소식도 들리고 예. 워낙 참 어수선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북한을 생각하면 참 같은 동족이고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언젠가 참 우리 조국의 통일이 될 수만 있다면 네. 그 통일 조국의 우리의 젊은이들과 함께 땅끝까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통일된 우리 조국이 네. 남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이렇게 뭉클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통일된 남북의 젊은이들이 같이 그분들 손잡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의료봉사 하고 싶다는 꿈이잖아요. 네. 네. 그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저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의료와 또 그 생명윤리와 관련된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사회가 발전하면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정확한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원장님 오늘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